문재인 대표와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을 놓고 격론을 벌였습니다. 검찰이 자원 외교와 관련해 경남 기업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신현주의 1분입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찾았습니다. 무상급식 중단 논란의 담판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홍 지사가 기존 입장을 고수해 결국 입장차만 확인하고 돌아서야 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불편한 신경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문 대표가 무상급식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홍 지사는 사회주의식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어 홍 지사는 대안을 가져오라고 따졌고 문 대표는 예산 핑계대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벽에 대고 이야기한 것 같다고 평하며 불편한 심기를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검찰이 자원외교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남기업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광물공사와 경남기업의 지분 거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비리가 본격적인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신현주의 1분입니다.